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같은 창작자분들이 아주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법한 ASUS ZenBook Pro Duo라는 노트북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노트북을 갖고 최근에 태영 작가가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작업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린 영상이 있죠. 자, 그럼 해당 제품 어떤 특징들과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펙은 아래와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도비 프로그램 많이들 쓰실 겁니다. 어도비 프로그램들 가운데 꽤 무겁다라는 프리미어 프로의 권장 컴퓨터 사양이 현재 인텔 7세대 프로세서 이상을 쓰셔야 되고요. 윈도우는 64비트 이상의 운영체제, 그리고 4K 영상 편집 시에는 32GB 램 이상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해당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은 훨씬 더 오버 스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4K 영상 작업 같은 작업들쯤은 스트레스 없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노트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도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선 외관, 여러분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졌을 때 견고함이 단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깔끔하고 무난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창작자분들이 카페에서 예쁘게 활용을 할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뒷편은 여느 노트북과 다르지 않지만 여기 부착식 거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펼치고 작업을 하시게 될 때는 노트북을 바라보시는 각도가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게 되면은 하단 디스플레이가 본체와 살짝 벌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도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실 때 한 손으로 열 수가 있다라는 점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어떤 노트북들은 꼭 두 손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열어야지 열리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한 불편한 그런 단점인데 해당 제품은 이렇게 한 손으로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 장기간 쓰실 때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와 디스플레이 간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김으로써 발열과 시야 각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USB A 타입과 USB C 타입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 편에는 전원 포트와 HDMI 2.1 포트, 3.5mm 이어폰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같이 SD 카드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한 슬롯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요. 카메라에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바로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이 편한 분들에게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키보드 한번 디테일하게 보실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노트북 보실 때 저처럼 키감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키감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가 ASMR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전 눌렀을 때 이렇게 딱딱 눌렀다라는 느낌이 드는 노트북을 좋아하는데 다행히도 이번 ASUS 랩탑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나 야간에 작업할 때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눈치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노트북은 키보드 소음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 없이 조용하게 혼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맨 오른쪽에 작게 표시되어 있는 해당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커서 패드에
번호판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패드보다는 마우스를 활용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번호판만 이렇게 띄워놓고 쓰시면 키보드를 좀 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창작자분들을 위한 디스플레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이 짱짱한데요. 우선 4K 지원되고요. 색 재현력에 있어서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저 같은 포토그래퍼나 영상 제작자 분들을 위해서 DCI-P3 100%가 지원이 되고요. 팬톤에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자라는 디스플레이 HDR 500 트루 블랙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흑백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신뢰감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색감 재현력에 있어서 상당한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력 보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따로 안경원 가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은 시력 보호 인증을 또 받았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우스와 손가락의 조합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4K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반사 방지 스크린이기 때문에 보통 천장에서 조명이 아래로 때리는 그런 구조의 공간에서 많이 작업을 하실 텐데 반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장단점 하나씩 따져볼 순서인데요. 우선은 제가 꼽은 장점 하나, 바로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을 할 때 정말 유용하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니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 노트북 활용하실 때 정말 작은 창에서 자기가 찍은 영상들을 확인하고 그 시퀀스까지 타임라인에서 일일이 작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듀얼 모니터로서 하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의 타임라인을 아래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실 때는 하단 디스플레이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드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컨트롤 패널 설정 제어판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같이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행 취소가 아니라 나는 다른 거를 할당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뉴에서 그냥 바꾸시기만 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굉장한 신박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시게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영역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생동감도 이런 식으로 주면서 색감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박이죠. 이게 듀얼 모니터의 기능들 가운데서 저는 컨트롤 패널 기능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작업을 하시거나 포토샵을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색감 잡을 때도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도라든지 어떤 영감을 받으실 때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단 디스플레이의 활용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굉장한 활용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듀얼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우선 프리미어 프로 쓸 때는 타임라인을 밑에 넣을 수가 있고요. 어도비 프로그램 쓰실 때는 컨트롤 패널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단추 한 번으로 클릭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샘플 영상이라든지 샘플 사진들을 하단 디스플레이에 띄워놓고 영감을 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단 디스플레이의 활용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제품이 완벽하지 않듯이 해당 제품도 단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단점은 이 양 사이드의 발열감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옆쪽 부분은 여기 있는 책상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정도인데요. 우선은 양옆쪽에서 뿜어서 나오는 약간의 열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겨울에 작업하면 따뜻하니 딱 좋을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름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주변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 없으며 요 뿜어서 나오는 열풍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이 정도로 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차가운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노트북의 성능 자체도 조금은 떨어지리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관리 좀 주의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장점인데요. 이 제품 바로 음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스피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하만카동이라는 브랜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소리의 명가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인데 이 하만카돈이 이 노트북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질이 깔끔하고 좋은 겁니다. 영화나 콘텐츠 감상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작업시에도 귀를 즐겁게 노트북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단점인데요. 사실 끝판 대장급의 스펙을 갖고 있는 이번 ASUS ZenBook Pro Duo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이게 무게까지 불평하는 것은 너무 욕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배터리 충전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을 때 총 무게는 3.2kg 정도 수준으로 꽤 무겁게 느껴지실 건데요. 뚜벅이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3kg가 넘는 무게의 제품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점으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점인데요. 바로 악세사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준다라는 건데요. 이 제품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이것저것 동봉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놀랐어요. 우선은 장시간 작업자분들을 위한 팜 레스트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키보드 치실 때 이런 식으로 딱 부착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이 키보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들고 있는 여기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경우는 4096 필압 지원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북 하단에 추가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지 않고 무료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노트북 각도를 이런 식으로 편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죽 재질의 노트북 가방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스타일러스 펜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가방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고객에게 굉장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상품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 과연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요? 이 제품을 갖고 제가 약 한 달 넘는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과연 누가 쓰면 진짜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입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정말 전문 창작자분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색감 재현력 있죠?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자인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당 디스플레이를 믿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다음에 고스펙 사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3D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 종사자 분들에게도 해당 노트북만을 갖고 카페라든지 뭐 위워크와 같은 그런 공유 오피스에서 작업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는 저 같은 분들은 하단 디스플레이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널이 따로 뜨기 때문에 그 편의성들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 영상작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쪼록 이번 태영 작가가 소개한 에이수스 젠부프로 듀오 노트북 리뷰 영상을 보시고 해당 제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나고 인터레스팅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소개해드리는 태영 작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